자, 먼저 3반 오늘 패턴 영어 18 말하기 시험 2차 해야 되겠죠? 오케이, 먼저 1번. 나는 빠르게 달릴 수 있었는데 지금은 빠르게 못 달려. 아이, 난 뭐? 넌, 그렇죠. I used to be able to. 발음이 조금 틀린 것 같은데. I used to be able to. 오케이. 오늘 패턴이죠. 나는 과거에는 할수 있었는데 지금 못해. 오케이. 그래서 나는 빠르게 run fast 할수 있었는데 지금은 할 수가 없다. I used to be able to run fast.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패턴. 난리네. 난 피아노 칠수 있었는데 지금 못 쳐. I used to be, 아이고, 여기 B가 빠졌네? Be able to. 그 다음 뭐? Play the piano 하면 되겠죠. 난 옛날에는 피아노 칠수 있었는데 지금 못 친다. I used to be able to. I used to be able to play the piano. 오케이. 그래서 다음 패턴. 나는 나의 일을 좀 즐겁게 할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 Okay. 그렇죠? 나는 옛날에는 즐겼는데 나 지금은 못 즐긴다라는 말은 이렇게 하면 되겠죠? I used to be able to enjoy my job. I used to be able to enjoy my job. 뭐딴거 있나요? I used to be able to enjoy my job. I used to be able to enjoy my job.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 나는 밤새 놀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못해. 뭐라고요? I used to be able to hang out all the night. 이렇게? 오케이. 밤새도록이 뭐였더라? All night였죠. I used to be able to hang out all night. 하면 되겠죠. I used to be able to hang out all night. I used to be able to hang out all night. I used to be able to hang out all night. I used to be able to hang out all night. 오케이, 내일 쓰기 시험 2차 시험 잘 준비, 아, 2초, 2차 시험 잘 준비해 주셔야죠. 밤새도록이 뭐다고? All night. 오케이, 안녕하세요.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 살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럴 수가 없어. used to be able to. I want buy think 이렇게 I used to be able to I want buy think 이렇게 두 번째인데 이렇게 모르면은 어떡하지? 어제 집에서 연습했어? 몇번 연습했어요? 두 번? 한번 했어? 확실히? 한번 했어? 한번 갖고는 좀 모자란 것 같은데, 그치? 더 해야 되겠다, 그치? 매번 할 때마다 더 해야 되겠다고 얘기하면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면 입 아프지 않을까? 네. 그렇지? 오케이. 나는 살수 있었다죠. 난살수 있었다. I used to be able to buy. 나는 살수 있었다. I used to be able to buy. 난살수 있었다. I used to be able to buy. 뭘살수 있었대? 어떤 것이든 살수 있었대. Anything. 난 뭐든 살수 있었어. I used to be able to buy anything. 난 뭐든 살수 있었어.
Anything은 anything인데 누가 뭐 했었던? 내가 원했었던. I used to be able to buy anything I wanted. I used to be able to buy. 난살수 있었어. I used to be able to buy. 난놀수 있었어. Okay, used to be able to 뒤에 하다시가 나옵니다. 하다시, hang out, 뭐 하다? 어울려 놀다죠. Used to be able to 다음엔 하다시 나오죠. Buy, 뭐 하다? 사다죠. Enjoy, 뭐 하다? 즐기다죠. Play, 뭐 하다? Play 하다. 여기서 연주하다죠. Run, 뭐 하다? 알리다. 오케이. 잘 보면 패턴이 I used to be able to 다음에 뭐뭐 하다를 넣어서 뭐뭐 할수 있었다. 난뛸수 있었다. 난뛸수 있었다. I used to be able to run. 난 플레이 할수 있었다. 난 즐길 수 있었다. 난 어울려 놀수 있었다. 난살수 있었다. 오케이, 뭘살수 있었대? Anything I wanted. 내가 원했던 어떤 것이든 Anything I wanted. 이거 별표가 뭐 이렇게 많아? 2차 시험인데 이렇게 두 개, 세 개씩 나오면 뭐하러 1차, 2차 합니까? 그냥 1차만 치고 20번씩 쓰기 숙제를 내면 차라리 그게 낫지 않을까? 응? 그게 더 확실하게 익히는 방법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 쓰기 숙제 많이 내지 않으려고 뭐 20번씩, 30번씩 이렇게 쓸까요? 응? 선택해봐. 시험은 한 번만 치고 틀린 거 20번씩 쓰게 할까? 응? 선생님 숙제를 적게 내니까 집에서 공부를 안 해오죠? 응? 뭐 틀린 거 그냥 틀린 것만 오제만 해가면 되는데 뭐. 뭐 그런 식입니까? 공부? 응? 선생님 한번 생각해봐야 되겠어. 말하기 시험 준비를 해오는 거나 쓰기 시험 친 거나 이런 것들을 보고 쓰기 시험을, 쓰기 숙제를 왕창 내든지 방법을 바꿔야 되겠어. 선생님, 여러분들 말 여러 번 익히면서 세 번, 네번 정도 말하면서 익히면서 공부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뭐 별로 공부를 안 해오는 것 같아서. 오케이, 그다음 난 자전거를 탈수 있었는데 지금은 못 타. 뭐라고요? I used to be able to. 다음에 하다시 오면 되겠죠? 뭐 하다? Ride 한다. 무엇을? A bike를. I used to be able to ride. I used to be able to ride. 계속해서 뭐뭐 하다. 패턴 뒤에 뭐뭐 하다라는 말을 집어넣으면 되네요. Ride a bike. 자전거 타다. 오케이. 다음 영상입니다. I used to be able to ride a bike. 오케이. 그래서 빠르게 말하고 진행하겠습니다. Run fast. 다음. Enjoy my job. 응? Hang out. Hang out. 다음. All All night. night. 아까 전에 틀렸던 겁니다. 네,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잘 익히기 힘들어하는 Anything I wanted죠. Anything I wanted. 내가 원했던 어떤 것이든, 내가 원했던 어떤 것이든, 어떤 것이든이 뭐예요? 어떤 것이든, anything이죠, anything. 어떤 것이든, anything. 내가 원했었던, I wanted. 내가 원하면 어떤 것이든, anything I wanted. Anything I wanted. 오케이, 그럼 내가 원하는 거면 뭐든지 사다. 'Buy anything I wanted' 하면 되겠죠. 그다음 Ride. ride.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이렇게 해서 쓰기 시험 2차 잘 준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리딩 버디 유닛 2 스토리 2 유닛 2 스토리 2 이러면 뭔지 잘 모르겠죠. 여기입니다. 우리 여기까지 다 했죠? 네, 여기. 다 풀어봤습니까? 자, 그림을 일단 뭔 그림인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Last night. Last night이 뭔 뜻이죠? 새벽이다. Last night이. 마지막 밤, 지난 밤, 어젯밤 이런 뜻이죠. 지난 밤, 어젯밤, last night. 맞습니까? Last night. 아버지는 졸린 것 같고, 애는 뭐 숙제를 하고 있고, 뭐 같이 책을 보나? 숙제를 하나? 얘는 뭐 하고 있어요? 얘는 울고 있긴 해요. 오케이. 일단 뭐라고 써 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They did their homework. 그다음에 He was sleepy. 그다음 The baby cried. 있네. 여기에 이렇게 색깔이 좀 강조되어 표시되어 있네. 왜 색깔이 강조되어 표시되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This morning. This morning 뭐예요? 지금은 아침. 지금은 아침이다? This morning, 오늘 아침에죠. This morning, 오늘 아침에. This morning. 뭐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파자마를 입고 있네. 파자마 입고 있고요. 뭐 물을 마시나? 그다음에 이 사람 누군 것 같아요? 엄마인 것 같고 뭐 하고 계세요? 요리를 하고 계신다. 왜 요리를 하고 계시죠? 아침 먹기 전인가 보다. 아침밥을 준비하고 계신가 봐요. 얘는 아까 어젯밤에 울고 있던 애네, 그치? 어젯밤에 울고 있던 애가 지금 뭐예요? 우유를 먹고 있네요. 오케이. 일단 한번 써 있는 것들 읽어볼까요? Where, where가 아니고요. Where는 여기 있습니다. Where, 입다. They were thirsty. 뭐라고요? Were. 뭐라고요? They were thirsty. They were thirsty. 그다음. 응? Breakfast. Breakfast. She made breakfast. 그다음. The baby drank milk. 여기도 마찬가지 were made drank. 강조 색깔로 강조가 되어 있네. 그러면 여기에 무슨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렇죠. 과거에 했던 일을 얘기할 때 they 끊어 읽게 보면 they did 했다 하면 they가 did 했다 무엇을 their homework. did의 뜻은 했다죠. 했다. 그들은 했었다. their homework. 그들의 숙제를 was는 무슨 뜻이죠? is의 과거형이죠. 이 사람에 대한 얘기죠. 여기에 이렇게 he was sleeping. He was sleepy. He was sleepy. sleepy 뜻이 뭐예요? sleepy. 피곤하는 tired고요. 그렇죠? 졸린 하면 되겠죠. 졸린. 무슨 시예요? 어떤 시네요. 어떤 시 앞에 be 동사 붙여서 was sleepy 하면 뭔 뜻이에요? 졸렸었다 이 말이죠. 그 남자는 졸렸었다. He was sleepy. 다음, the baby cried. 누가 뭐 했다? The baby가 cried 했다. 무슨 뜻이에요? 아기가 울었었다 이런 얘기죠. 어젯밤에 여기 전부 다 뭐가 생략됐냐? 끝에 last night, last night, last night이 다 생략된 거야. last night 넣고 읽어보자. 가볼까요? They did their homework last night. He was sleepy last night. The baby cried last night. Okay. 언제? Last night. 어젯밤에 있었던 일이니까 다 과거에 있었던 일이죠. Okay. 그 다음에 were네. were가 뭐죠? 뭘가 뭔지 모르는구나. 아, 과거형이죠. 그쵸? Thirsty, 뭔 뜻이에요? Thirsty. 목마른, 무슨 시죠? 어떤 시니까 앞에 be 동사 붙여서 were thirsty. 목말랐었다. 이 말이에요.
They were thirsty. 그들은 그들이 지금 목마르면 뭐라 그럴 거예요? They are thirsty. 근데 과거에 과거 언제? This morning.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이죠.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이가 They were thirsty. 그들은 목이 말랐었었다. 그래서 오케이. 그다음에 made. 뭐죠? made. 그렇죠. 뭐에 무슨 형? 그렇죠. make의 과거형이죠. 그녀가 만들었다. 여기 맘이겠죠. mom made. 무엇을 만들었대요? breakfast. breakfast가 아니고 breakfast. breakfast. 아침 식사를 만들었대요. 그렇죠. 오케이. 그 다음에 drank는 뭐겠어요? 그렇죠. 뭐에 무슨 형? 그렇죠. drink의 과거형이죠. The baby drank 했다. 아기가 마셨다. 뭘 마셨냐? milk. 여기로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서 밑에 쭉 풀어봤어요? 한번 볼까? 오케이. 그러면 carry. 자, this, 뭐, I carry를 노래요. I carry, 뭐, carry를 어떤 형태로 바꿔야 돼요? A box를, 맞죠? 나는 carry했다. 무엇을? A box를. 언제? This morning. This morning이 뭐였더라? 그냥 아침에? 오늘 아침에죠, 오늘 아침에. 그러면 내가 carry box 한건 언제 일이야? 과거 일이죠. 그러면 뭐라고 하면 되겠다? I carried a box this morning. 아, 오늘 아침에 상자 하나를 운반했습니다. 이 말이죠. I carried a box this morning. 오케이. 그 다음에 뭘까? He is sleepy 하면 안 되겠죠, 그쵸? He was sleepy 하면 되겠죠. He was sleepy. 뒤에 생략된 말. He was sleepy. 언제? 그렇죠. Last night. Last night은 뭐였더라? 어젯밤에, 지난밤에 말이죠. He was sleepy last night. 그다음에 he bought up every water bottle last Wednesday. Last Wednesday가 뭐가 last Wednesday? 마지막 수요일이 지나간 수요일이죠, 그쵸? 그쵸? 마지막 수요일, 지난 수요일 날, this Wednesday, 지난 수요일 날, last Wednesday.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그쵸? He filled up 무엇을? Every water bottle를 언제? Last Wednesday. 그는 last Wednesday에 every water bottle, 모든 물병을 뭐 했다? 응? 그렇죠. 가득 채워넣었다 이 말이죠. He filled up every water bottle last Wednesday. 그 다음에 yesterday네. yesterday가 뭐죠? yesterday. 어제. 언제? 어제. yesterday에 day. 그렇죠. They가 did 했다. Their homework를. 그들의 숙제를 했다. 이 말이죠. 매기세요. 채점하세요. 그러니까 어제 한 일이니까 they 누가 아니고 they did their homework.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또 yesterday 있네. yesterday 또 있네. 그러면 the baby cried. C-R-I-E-D. 이렇게 해야 되겠죠. The baby cried yesterday. 그 아기가 울었습니다. The baby cried. 언제? Yesterday. 됐습니까? 나비나, 45분에 출발해야 된다고 여기서?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언제? This morning이 뭐였더라? 오늘 아침에 데이 뭐지? 데이 They were thirsty. 오늘 아침에 그들은 목말랐었다. 과거형 써야 되겠죠. 뭐에 무슨 형? are의 과거형 써야 되겠죠. 됐습니까? This morning they were thirsty. 오케이, 그럼 쭉 다시 한번더 복습 겸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상자 하나 날랐어요. 오케이, 그는 어젯밤에 졸렸어요.
선생님이 어젯밤에 졸렸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쵸? 그렇습니까? 그는 지난주 수요일 날 모든 물병을 물로 가득 채웠습니다. 오케이. 어제 그들은 숙제를 했습니다. Yesterday인 것 같고요. Wednesday라고 그랬잖아. Yesterday인 것 같고요. 그 아기는 어제 울었습니다. 오케이. 오늘 아침에 그들은 목이 말랐어요. 오케이. 계속. 이선아. 그렇죠? 그러면 right. 이 사람 직업이 뭐다? 작가인 모양이고. 오케이. 그 다음에 얘가 하고 있는 행동이네. 얘가 있는 행동은 write. 뭐 하다? 글 쓰다 이 말이죠. 하다시 글 쓰다 write. 오케이. 그 다음에는 4번 세로로 가볼까? 3번 세로. 3번 세로는 이거래요. 얘들이 뭐 하고 있어요? cheer 하고 있죠. CHEER. cheer. 환호하다, 응원하다. 오케이. 그다음에 4번 가로로 가볼게요. 4번 가로. 4번 가로는 이렇게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네요. 그렇죠? 이렇게 있는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crowd. CROWD 하면 되겠죠. crowd. 오케이. 그다음에 뭐 할머니하고 같이 이렇게 있네요. 그렇죠? 할머니에 비해서 얘는 어떻다? 어리다, 젊은, 어린이 뭐예요? young, YOUNG, young이죠. 그럼 하나 남았네요. 이런 걸 보고 우리말로 뭐라 그래요? 계단, 영어로 뭐라고 하던가요? stairs는 어떻게 쓰면 됩니까? STAIRS. stairs. 오케이. 그 다음에 과거형 쓰기랍니다. 과거형 쓰기. carry, carried면 좀 feel은 fi feel. 오케이. 두의 과거형은 did. cry의 과거형은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are의 과거형은 were. 어떻게 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make의 과거형은 m a e. 그 다음에 drink의 과거형은 drank. 어떻게 했어요? 오케이. like의 과거형은 liked. 그 다음에 write의 과거형은 어떻게 했어요? 틀렸죠? WROTE였죠. WROTE였죠. 기억 안 나십니까? 오케이. Have의 과거형은? 오케이. 어떻게 했어요? HAS가 아니고요. HAD, head죠, head. 잠깐만. tell의 과거형은 모르겠다. TOLD, told죠, told. 뭔지 기억납니까? 네. is의 과거형은 WAS죠. 지금 15, 16, 17 그렇습니다. 혹시 배우세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다시 시험 칠 거예요, 이거. 알겠습니까?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Okay. 잘 복습해야 돼. 내일 시험 칠 거니까.